벌써 개간 20주년이네. 시간 진짜 빠르다. 20주년 됐으니까 좀 멋있고 또 그때 좀 의미 있고 또 이번에 새로운 요리도 들어왔으니까 어메이징하게 이제 그런 전시가 될 수 있게 노력해 주길. 그러면 유물 목록 좀 볼까요? 부액액이랑 조선유속고 부존처리 완료되지 않았던 것들 추가할 수 있는 것들이 이번에 그 지은형의 병풍? 네네. 병풍도 추가해야 되고 선생님한테 증여장 하나 벗어가는 걸 생각을 하셨기 때문에 일단 이제는 영상으로 커버를 하시는 게 어떨까 싶어요. 실감 콘텐츠 간접 또 만들어지다 보니까 이거를 직접 이렇게 유람하는 그런 기분이 살짝이라도 좀 들었으면 좋겠어요. 진짜 너무 좋은 것 같아요. 그 아이디어 너무 좋은 것 같아요.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세련된 쿠팡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전시 구성이나 이런 동물 목록화 작업, 또 영상 콘텐츠 작업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힘을 써보도록 합시다. 네, 알겠습니다. 네. 네, 안녕하세요. 저는 안양박물관 학예연구사 김다혜라고 합니다. 네, 혹시 유물 대여 담당하신 선생님 계실까요? 아, 네. 다른 게 아니라 저희가 올해 개관 20주년 전시를 맞이해서 유물을 대여하고자 하는데요. 네, 안녕하세요. 저는 안양박물관 학예연구사. 네, 안녕하세요. 저는 안양박물관. 네, 안녕하세요. 아, 네. 네, 알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. 아, 또 지옥이다, 진짜. 부탁드리겠습니다. 이 4명 보시면 이런 실루엣이 잘 나오는데 실루엣이 조금 어둡게 나오는 것 같아요. 밝게 나오는 것 같아서 그냥 수정이 이렇게 색깔이 좀 있긴 한데 이건 금박으로 이렇게 할 거거든? 그래서 안양 같이 해서 하고 웬만하면 날짜를 안 박으려고 하는데 계속 해서 근데 이거 날짜를 안 박기도 좀 시작점만 지금 박았거든요. 두 가지로 한다잖아요. 버전을? 네. 알겠어요. 날짜 뺀 거 하고 날짜 있는 거 하고 해가지고 두 가지 버전을 해주고 그거 AI 파일에서 유니버전한테 바로 전달. 고생했어요. 날짜 있는 거 오, 여기에 오타 여기도 있어요. 어머, 어머. 우리 빨리 하고 오늘은 12시 안에 갑시다. 근데 저 면적이랑 필터 위치 다시 잡아야 될 것 같거든요. 면적 좀 옮기고 필터에도 약간 연출법도 필요할 것 같아요. 있으면 이거 하나 더 보자는 게 될까. 빨리 정리하고 오늘 제가 12시에 갑시다. 고생했어요. 네. 오, 좋네, 좋아. 이제 가자, 이제. 근데 이거 조금만 더 아픈 것 같은데. 안 계세요? 자, 굿. 안양박물관 안양갑색 안양에 이르다 많이들 보러 오세요.